네,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우리 백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 안 켜져.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까?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수 백자입니다. 네, 오늘 싸대기 김태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뭐 어떻게 살아계셨군요. 네. 지금 뭐 검은 선동 세력들 지금 잡아갈 분위기 아닌가요? 아. 마침 또 검은색도 네네네. 입었어요. 저는 뭐 여기 2, 3월실에 있는 이상은 계속 예, 반국가 세력으로 나기 위험하다. 네. 저는 검은 선동 세력이라고 그래서 흰색을 입고 나왔어요. 저는 검은색 입고보다 벗었어요. 더워서. 네, 더워서. 네. 네. 아, 이거 잡혀가지 않을까 이런 아주 걱정이 많이 드는 전쟁이 아주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싸대기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 노벨상. 네. 야, 우리나라가 이 노벨상 두 번째죠. 네, 이 그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네, 노벨상을 받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윤석열 정권이 제일 싫어할 만한 작가 중에 하나가 한강 작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벨상 쪽에서 윤석열을 싫어하는구나. 아, 스웨덴에서. 네. 아. 물론 이제 다른 분들 말씀하신 뭐 한국 문학의 쾌거니 뭐 이런 거는 다 당연히 이제 동의하고요. 네. 아, 노벨상 쪽에서 윤석열한테 유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아, 그럼 스웨덴에서 노벨상으로 윤석열 싸대기를 날린 거다 이거는. 네, 싸대기를 하게 되겠다. 아, 세게 날렸다. 네. 전 세계가 뭐 일심 당결이네요 그러면. 아, 네, 반윤. 반윤 전사네. 네. 전 세계가 섰네요. 아, 이게 저. 다 우리 저 여론조사를 보는 모양인데 스웨덴도. 근데 이게 이제 그 저 일각에서는 이제 광주가 노벨상 두 개를 받게 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사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네. 뭐 김대중 그럼 광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제 광주 시민들이 정말 현명하시지 않습니까? 정치인을 끌어당기고 키워주고 네. 또 정말. 올바른 길 가지 않으면 과감하게 또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네. 뭐 안철수나 이런 애들은 그냥 사정없이 내쳐버리고요. 네. 사실 서구의 지식인들, 약간 네네.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지식인들한테 광주 항쟁은 네네. 파리 꼬민에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리 꼬민 이상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현대 역사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시민들이 거기를 해방하고 처절한 항쟁을 벌였던 역사. 그래서 뭐 서양 도둑이 없고, 예예, 도둑이 없다는 거 정말 엄청난 거죠. 오히려 우리 한국보다 더 많은 관심, 네네. 학술적 관심, 또 정치적 관심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요즘에 한국의 이제 국격 상승 네네. 더불어서 노벨상 수상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허.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광주 정신이라는 게 정말 세계적인 그렇죠. 세계사적 의의가 있는 거죠. 세계사적인 의의가 있는 거죠. 예. 아니 사실은 그 지금도 봐도 외국은 뭐 이렇게 폭동 같은 거 일어나면은 일단 네. 차부터 부셔야죠. 차 부시고 그 불 지르고 방화하고 미국은 그 뭡니까? 털어야죠. 가게. 제일 인상 깊은 게 가게를 예. 차단을 내리던데 내리고 막 그 열쇠 채우고 네. 네. 다 털어가잖아요. 다 털어가고 네. 근데 우리는 진짜 광주에서는 그 주먹밥 네. 정신이죠. 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막 나누고 범죄자들이 자진해서 헌혈하고 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네. 있는 분들이 정말 그 무장을 했는데도 나누고. 사고가 없었고 네, 네. 그런 거는 세계에서 봤을 때는 무장을 했는데도 사고가 없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자취를 했잖아요. 네. 한동안 이제 그런 것들이 파리 꼬민 이상으로 평가받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런 영향이 있었겠네요. 이 책이 선정된 네, 게 네. 네. 유성만 몰랐던 거예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보도할 때는 채식주의자만 쫙 보도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근데 이제 국민들 처음에 첫 소식을 딱 나왔을 네네. 때는 보도가 채식주의자를 쓴 한강 노벨 문학상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애써 감추려고 했구나. 감춘 거죠. 근데 감춰지지가 않는 거죠. 국민들이 다 열광하고 다시 그 이후에 이제 분석 기사들은 소년이 온다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이나 애들 입장에서 정말 곤혹스러웠겠습니다. 그렇죠. 이 소년이 온다가 사실 이제 5.18이 온다가 된 건데 네. 그 작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이 5.18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 심정으로 이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참 그런 게 이번에 아주 제대로 적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부친인 한성원 작가, 네 이분이 그 아재 아재 바라 아재 쓰신 네. 그 소설가 분이신데 이분이 전원에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딸이 한 말이 한강 작가가 한 말이 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죽음이 실려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이 말이 또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뭐 김건희가 노벨상 아니라 그냥 별거 아닌 상 받아도 네.
대대적인 파티 같은 거 했을 거 아닙니까? 난리 났죠. 신나서 KTV에서 또 공연했죠. 또. 네. 네, 공연했죠. 그러니까 소록도 가서 또 공연했을 거고요. 맞아요. 네, 김건희는 뭐 누가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전쟁 중에서 특히 중동 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잔인한 인종 청소, 네. 인종 확살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팔방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때리고 막 무리로 죽이고 있는데 뭐 여성 아동 할 것 없이 학살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국인들이 애써 외면하고 눈 감고 있는 측면도 있죠. 네. 사실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 행위를 반대하는 시위가 막 벌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한강 작가는 단순한 글로 밥 벌어먹고 사는 네네, 기술자가 네네. 아닌 거예요. 아, 글쟁이가 아니다. 매문가가 아니다. 예, 네. 어용은 아니. 어용은 뭐 둘째치고 그냥 현실을 외면하는 그냥 뭐 순수 문학 같은 걸 주장하는 네네. 사람도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에 발을 붙이고 인류가 당하고 있는 고통, 인간의 존엄성 문제 이런 것들을 깊이 다룬 작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그 끔찍한 참상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하. 어떻게 축제를 하고 내가 기분 좋게 인터뷰를 하고 하겠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진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한강 작가가 요즘에 이제 막 그 짤들이 막 돌아요. 한강 작가 예전에 영상들. 근데 그 제 영상 중에 기억나는 게 2016년인가에 요즘에 최대 관심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밝고 눈부시고 아무리 더럽히려 해도 더럽혀지지 않는 인간의 어떤 지점. 그렇지. 이거에 관심이다.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굉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년이 온다에서도 제가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어떤 인간의 그 투명한 영혼, 정말 그 유리와 같은 그런 영혼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러니까는 너무 분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소설에서. 정말 이 투명한 인간의 영혼을 완전 짓밟았다. 고문을 통해서랄지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존엄에 대한 그런 깊은 애정 이런 게 참 그 담겨 있는 그런 분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네. 상 받으면 누구라도 흥분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노벨문학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누구도 흥분할 것 같은데 아 지금 전쟁이 이런데 뭐 잔치할 일이냐. 그죠. 아버지도 그 장흥군 제가 장흥군입니다. 네네. 한승원 작가님도 제가 만난 적이 있죠. 네. 이분도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십니다. 네, 선생님도. 근데 아무튼 장흥군에서 이제 그 잔치를 마을 잔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버님도 안 나가셨다고 그래요. 아 이게 참 그 아버지 그 딸이 아니냐. 네. 가족이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그 방금 뭐 아까 김건희 말씀하셨는데 저도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건희는 이게 뭔가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거꾸로 얘기하면 더러운 곳엔 김건희가 있다. 바로 그곳에. 아, 네. 반대네요, 반대. 아니 한강 작가는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영상을 막 사람들이 엄청 파내요 지금. 네. 뭐 노래 부른 것도 파내고 맞아, 막 다 파내는데 파낼수록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막 그 일화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글 문구 같은 거 요즘 엄청 돌거든요. 뭐 참 좋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이려고 네네. 억지로 쇼를 하면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고 네네. 원래 아름다운 사람은 그런 쇼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파도 다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상 받으려고 글 쓰지 않고 또 주목 받으려고 노력하지 애쓰지 네네. 않고 자기 갈 길을 묵묵히 가면 저는 이런 결과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참 그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문학계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앞으로 그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좋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이 이제 SNS에 글을 쓰긴 썼습니다 선생님.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싸대기는 맞았지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축하글이냐? 이거 AI가 쓴 거 아니요? 영혼 없는 축하글이죠. 네. 정말 쓰기 싫은데 네네. 써줘야만 하는 상황. 아. 그래서 AI에 돌렸을 수도 있고 실제로 돌렸을 수 있다. 또는 주변에다가 부탁했을 수도 있죠. 네. 야 이거 좀 써줘. 근데 사실 AI가 썼다고 해도 다 믿을 정도로 진짜 영혼 없는 축사. 네, 그러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전혀 축하하지 않는 듯한 축사. 네. 근데 마지막 저는 문장이 좀 흥미로웠어요. 너무 AI가 쓴 게 티가 나면 안 되니까 마지막 한 문장을 누가 붙인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도 훌륭한 작품으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네. 아니. 보통 축하할 때는 앞으로도 훌륭한 문학적 성취를 이루라든가 아니면 더 좋은 작품으로 인류에 공헌하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얘기하지
더 많은 사랑을 받으라고? 자, 사랑받기 하면 누가 떠올라요? 윤석열이죠. 김건희죠. 아, 김건희가 썼다? 윤석열은 안 맡기고 김건희 사랑받기. 네. 이거 김건희가 한마디 덧붙인 거 아니야 마지막에 자기식으로. 아, 그런 거다. 아유 더 손 다 많이 써서 사랑 더 받으세요. 아유 부러워라. 참 부럽네요 이런 거. 열받아라. 나한테 와야 되는데 저게. 그러니까. 자 이제 저는 AI와 김건희 합작품 아니냐. 축사가. 야 또 그런 게 있네. 아니 김건희가 또 이 워낙 돋보이고 빛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또 사실 예술 쪽에도 발을 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미술. 아주 거장들의 그 전시회 같은 걸 많이 유치했다고요. 성형 예술도 있죠. 야, 이건 선생님. 예, 오늘 방송 진행 좀 어렵네요. 외신에서도 높게 평가한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예술, 성형 한국의 예술. 성형의 기술이 높아서. 네. 네. 예, 아유, 괜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허영적인 그런 어떤 그림 전시회 네. 네, 이런 것과 정말 방금 말씀하신 묵묵한 어떤 글쓰기 이런 것에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최근에 주목받은 그 한동훈 한동훈이 얘기한 걸 왜 안 가져오셨어요? 뭐였어요? 한동훈이 그 반응했잖아요. 그놈. 자기 오디오북으로 접했고 집에 가서 또 오디오북 겠다면서. 그놈 아니 미친 놈이에요. 아, 제 이렇게 막말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선생님 좀 오늘 좀 심하시네요. 아, 왜 그러냐면. 아니 근데 그 입장글을 보잖아요. 여기 절로 나와. 그래 왜 여기 나와? 아니 읽었다는데 왜? 이미지 있습니까? 이미지 좀 찾아주세요. 읽었다는데 왜 여기 나와? 아 오디오북으로도 읽지 않았대요. 책을 들었으니까. 읽진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찾으실 동안에 네. 첫 마디가 뭐냐면. 한강 작가를 자기가 옛날에 오디오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아, 목소리를 목소리가 참 좋았다 이거예요. 원래 이게, 알고 있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글 쓰는 작가한테 네네. 당신이 그린 그림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축구 선수한테 당신이 야구 실력이 우수하다고 칭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작가를 칭찬하려면 글을 칭찬해야지. 그러니까요. 목소리를 칭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글을 칭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디오북이라는 게 그 작가 목소리예요? 아니죠. 그 목소리가 좋다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진행자. 무슨 진행자. 어디 방송 프로에서 진행자인데 그때 한강 목소리가 좋았다는 겁니다. 한강 작가의. 한강 작가 직접 읽어준 그걸 들었다는 거군요. 그래가지고선 뭐 그 자기 개인 취향을 얘기한 건데 아니 국민들 중에 한동훈의 개인 취향이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예. 걔가 목소리를 좋아하는지 머리털을 좋아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싶어 하냐고요. 그러니까 나왔네요. 이봐 책이 안 책은 안 읽었다고 자백했어요. 그렇죠. 책이 아니라 책이 아니라 진행자로서 접했다. 오디오북 목소리가 진행자로서. 참 좋았다. 아 그러네. 책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군요. 아니에요. 나 목소리 이놈은 그러면 논점도 못 잡네. 그러니까 칭찬하기 싫은데 당신 목소리는 좋아. 칭찬하기 싫은데. 아 그러면 그 이어서 기분 좋게 한강 작가님이 진행하는 다른 파일을 듣겠다라는 얘기네요 지금. 그러네, 책은 안 읽겠다. 책은 안 읽겠다는 선언. 그리고 나는 당신을 글 당신의 글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당신 목소리가 너무 좋다. 네 그러네요. 미쳤어요. 노벨 미친상이네 이거는. 아니 이런, 마지막 이런 날도 오는군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없다 이거죠. 아 노벨 그 상 정말 재수없다. 왜 이런 상을 주냐 이 사람한테. 아 이게 드러났네. 아 그래서 난 한동훈이가 저놈이 축사를 진짜 자기 중심적으로 썼다고 생각해요. 자기 취향, 자기 옛날 기억 그런 것만 얘기해도.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은 윤석열은 AI를 돌렸지만 한동훈은 최소한 자기가 썼네요. 네 멋있어. 진 아름대로는 또 멋있어 보이려 멋있어 보이려고 생각해. 문학적으로 갑발을 놓은 거구나. 옛날 추억을 떠올리고 뭐 이러려고 썼는데 이런 거죠. 저 옛날부터 한강 알았어요. 근데 목소리만 목소리를 알았어요. 나도 저거 얼핏 봤거든요. 선생님 말 듣기 전에 그렇게 분석을 못 해봤어요. 진짜 아니 왜냐면 우리는 사고가 당연히 책을 들었겠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 전혀 다른 내용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아까 백자 가수님 칭찬하면서 네네. 머리 색깔이 좋아요 이러면서 칭찬한 거예요. 그런 거네요. 노래를 잘하시는 게 아니라 제 머리 숱이 많긴 합니다. 아니 그 웃기는 거잖아요. 예 웃기네요. 그리고 한강 작가 입장에서는 네. 공감을 받고 싶죠 글에 대해서. 네. 목소리 공감받고 싶어요? 선생님 지금 그건 반대입니다. 한동훈한테 뭐 공감받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 아 하여튼 네. 누가 공감을 해주면 네, 네. 내 글을 읽고 그렇죠 그렇죠 이걸 바라지 네, 소감을 받고 싶죠. 목소리에서 마음에 들어서 그 이거 완전 반전입니다. 오늘 이거 이거 안 했으면은 중요한 거였어. 한동훈이 책은 읽은 줄 알았네. 네 우리 네. 맹구님 아주 얼굴 죄송합니다. 아 우리 감사합니다. 윤석열은 선생님 책 안 읽었겠죠? 둘 다 안 읽었죠. 선생님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둘 다 그 읽었을 거라고 물어보는 표정에서 너무 드러나시네요 오늘. 오늘 네. 약간 이 극혐 모드가 있네요. 네, 선생님 오늘 화가 지치셨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지치셨어 지금 네. 이상하네. 네. 아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윤석열이 완전히 망가뜨려놓은 국격. 그러니까 국격 완전 우리 국민들 자존심이 밑바닥이었습니다. 진짜 네. 완전히 짓밟혔는데 한강자가 이걸로 진짜 마음의 영감과 한번 빵 뚫린 그런 기분이긴 했어요. 네. 약간 위로받았어요. 크게. 네. 게다가 그게 그냥 소설도 아니고 5.18을 다룬 소설이었고 이러니까 더 또 이제 사상을 다룬 그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더 좀 위로를 받지 않나 싶고. 이분이 블랙리스트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또 도는 짤 중에 블랙리스트면 다 세계적인 상을 받는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꼭 포함이 돼야 포함이 되고요. 포함이 돼야 된다. 네. 반국가 세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네. 다들 저보고 막 회장님 블랙리스트잖아요. 분발하라고 막 그리 아주 쇄도하고 있어 저보고. 네. 죄송합니다 저는. 네. 노벨 촛불상 쪽으로 좀. 근데 선생님 이게 저는 좀 이건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들에게서는 문학이 나올 수가 없을까? 이게 문학은 사실... 인간을 다루는 거고요. 네네. 인간 이 한강 작가의 말을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과 사랑이거든요. 네. 얘들은 그런 게 없잖아. 인간이 아니잖아 일단. 네. 그리고 인간을 다룰 수 없어요.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문학은 돈 벌기 위한 수단. 출세하기 위한 수단, 현실 왜곡하기 위한 수단 이외에 다른 게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문학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블랙리스트, 뭐 소위 저들이 말하는 좌파. 네. 뭐 사실 그 뭐 좌파라고 하는 게 지네들이 좌파라고 한 거지만 사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인간의 본성에 대한 네. 그런 사랑과 애정에 기반한 그런 작가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글을 써야 사람들이 읽었을 때 감동을 받고 네네. 공감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래다가 맨날 자기 돈 벌 얘기만 쓰고 주식 투자 얘기만 쓰고 그러면 그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뭐 또 잠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시대를 거슬러서 맞습니다. 전 세계 차원에서 그러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명작들 네네네. 뭐 훌륭한 작품들은 다 인류애나 보편적인 시대 정신 같은 걸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개인이 아니라 그 시대와 함께 호흡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네. 그 뭐 걸작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라든가 이런 게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보수들은 그런 게 없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나만 잘 되면 된다. 뭐 이런 식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문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김규나 작가라는 사람을 비판했잖아요. 네. 이번에 아주 김규나 작가라는 무슨 연애 소설 쓰는 작가인 것 같은데 그 작가가 지금 이게 노벨 문학상 받은 거 한강 작가를 엄청 강하게 비판을 역사 했거든요. 역사 왜곡이라고. 네, 그렇죠. 5.18을 역사 왜곡, 가짜 뉴스에 속아서 이런 내용들이 담긴 게 어떻게 문학상을 받냐면서 그걸 비판했죠. 근데 그래서 김규나 그 사람이 그걸 페북에 올리고 완전 화제가 됐어요. 근데 조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고모라고 불렀던 게 너무 후회스럽다. 인연을 끊자 하면서 조카한테 연락 왔다는 글 보셨어요? 맞습니다. 네. 네. 페북에 한번 그 조카가 이미지 보여주시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모한 고모한테 그동안 받은 용돈 다 돌려준다. 그러면서 그걸 다 그 5.18 단체랑 사삼단체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용돈이 얼마 안 되나 보다. 그걸 이제 그 지가 또 까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애죠, 얘가. 그러니까 난 이 사람도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왜 그렇게까지 해요? 저 이제 주목받고 싶고. 돈 보이고 싶은 거죠. 김규나 하면 누가 알았어요? 올렸네요. 처음 듣는 작가였어요.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김규나라는 작가가 있었어? 저런 5.18도 저렇게 자꾸 58. 안 좋게 저렇게 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김규나 이 사람이. 그러면서 저 글의 맨 마지막에는 이래서 교육이 문제 입니다. 어쨌든 주목도 받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죠. 너무 너무 약올르다. 약올르다. 나는 상 하나도 못 받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거는 김건희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입장문만 쓸 수 있었다면. 정말 김건희 힘들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가 제일 약올랐겠죠. 제일 약올랐겠죠. 네. 이런 건 날 줘야지. 그럼요. 국정농단상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김건희가 무조건 1등인데요. 네. 아니, 세계적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긴 할 거예요, 김건희가. 역대급 명부인으로 지금. 그러니까. 민비 이후에. 기네스북에는 올라갈 겁니다, 아마. 기네스북에는? 예.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노벨상 이제 넘어가가지고 무인기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무인기 사태. 야,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어요, 선생님. 세 번에 걸쳐서. 네. 자, 윤석열이 네. 지금 아주 뭐 절대적인 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뭐 지지율은 바닥을 완전히 치고 있고. 지지율이 이번에 그 꽃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최초로 10%로 떨어졌고 네.
부정이 80%도 많이요. 네. 이게 좀 크더라고요, 부정이. 네. 지지,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네네.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지수가 아주 높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핵에 공감하냐 이런 조사도 나왔거든요, 네. 최근에. 근데 거기에다가 뭐 지금 뭐 60% 이상이 네, 국감, 뭐 특검 네네. 줄줄이 걸려 있고 또 우리 명태. 명태. 네, 네, 이 한국의 자랑 명태. 어. 명태가 지금 연이어 뭘 까고 있지 않습니까? 어. 큰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은 사실상 탈출구는 없어요. 어허. 총선 이후에 자세를 낮추고 여야 협의를 거쳐서 양보를 좀 하려고 했으면 네네네. 혹시 살 길을 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걸 자기가 발로 차버렸단 말이에요. 네. 강경한 모드로 돌아서서 해볼 테면 해봐라. 어. 이런 자세로 나왔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윤석열이가 전쟁을 해서 예, 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네, 네.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이 시도한 게 삐라일 거고요. 처음에. 삐라를 막 보낸 거예요. 보낸 쏴라. 거. 제발 네. 쏴라. 뭐 폭탄이든 미사일이든 쏴라. 안 쏴요. 근데 풍선을 보내. 오물 풍선 먹어. 북한 보고 쏴라. 예, 예, 우리가 전단 보낼 테니 제발 좀 쏴줘. 예, 예. 나를 위기에선 구해줘. 어, 총이든 뭐든 좀 쏴줘. 네. 근데 오물 풍선이 와. 네, 네.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확성기를 또 틀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젠 진짜 쏠 거지. 옛날에 박근혜 때 쏜다 했잖아. 막 틀었는데 안 쏴. 또. 아. 또 확성기를 틀어 북쪽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 되겠어. 더 센 거 없어. 무인기를 보내죠. 태양의 무인기를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쏘라고 보낸 겁니다. 전쟁하라고. 네. 네. 전쟁을 제발 해달라고. 일으키려고 보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북에서 이걸 두고 그냥 쐈으면 네네. 전쟁 터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저는 그게 제일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전에 그 강릉에서 우리가 미사일 하나 쏘았는데 그 뒤로 돌아온 거 있잖아요. 예. 그 백도. 천궁이었나? 백도. 예. 백도 한 거 있어요. 그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였거든요. 예. 그 민간 거기서 몇 백미터밖에 안 됐어요. 맞습니다. 민가에서.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야, 우리가 미사일을 쐈는데 잘못 돌아와가지고 이거 북한이 했다고 하면은 그러죠. 야, 다 우리는 알 수 없겠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이번에 무인기를 세 번 보냈다는데 네. 이거 북한이 발표 안 했으면은 몰랐죠. 우리 몰랐고 그렇죠. 전쟁 났으면 만약에 9월 3일 아니 10월 3일 날 네. 북한에서 이거 봐라 이것들 어. 그래서 만약 그날 쐈다면. 했으면은 핵전쟁 아닙니까? 전쟁 나죠. 아, 네. 핵전쟁인데 그걸 우리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은 야 이거 북한이 이거 봐라 어. 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쟁을 일으켰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계엄령이죠. 자 그래서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윤석열은 세 번에 걸쳐서 보내면서 전쟁이 날 거라고 거의 기대하고 확신했던 것 같은데 네, 네, 네. 북쪽에서 발표를 해버린 거야. 공격을 안 하고 네. 어, 중대성명으로 한 번만 아. 더 보내면 쏘겠다. 그럼 이제 전쟁 터지면 일방적인 북의 공격이라고 말해가 좀 곤란해졌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 착 쌓아놓은 거네요. 아, 빌드업을 한 거네요. 거네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봤을 그렇습니다.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보면서 참다가 네. 마지막에 네. 증거를 작보하고 나서 저는 아. 발표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증거까지 잡았다? 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분들은 아 이번에 발표를 했죠. 아니,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김여정 부부장이 뭐 한국 군부가 했다는 그 증거.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그랬고 어떤 전문가분은 무인기 세 대를 다 잡았다 이런 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 잡았으면 또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네. 3일을 보냈잖아요. 네네. 근데 북에서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3일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네네. 놔둔 거고 8일날 김정은 어디로 가나 보자 하고 어디서 보냈나 어떤 어. 거냐 또 아. 보내나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8일날 그런 거예요. 공격할 의사 없다. 네. 우리 건드리지만 않으면 안 한다. 그러니까 보내지 말란 뜻이죠. 그런 연설을 했죠. 네, 너희가 보낸 거면 하지 마. 그만해. 이런 뜻이잖아요. 자 또는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무인기 보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럼 남쪽에서는 어이 무사히 갔다 왔으니 한 번 더 보내. 모르는 애들이. 네, 9일날 또 보낸 거죠. 찍었어요, 그걸 사진으로 찍었죠. 네. 그때도 저는 나포나 추격을 안 한 것 같아요. 아하. 그게 또 보낸 거죠, 다음 날. 아. 성공 자꾸 성공하니까 재밌잖아. 아, 그렇구나. 그때 제가 볼 때는 10일날 거는 잡지 않았을까. 준비하고 있다가. 그게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얘기하는 말한 증거. 증거가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선생님 말씀 마지막 거만 잡은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네. 제가 이번에 그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던 것은 윤석열이 이번에 이게 5박 6일 동안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9일 날 싱가포르에서 한 연설이 있어요. 이 연설이 자유를 24번인가를 막 네. 발표하면서 뭐 북한을 아무튼 흡수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력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와 얘가 왜 밖에 나가서 이렇게까지 센 연설을 하나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날 보냈더라고요. 그렇죠. 무인기를.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아세안 회의였어요. 정상회담이 쫙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본의 그 약간 욕 같은 그 총리 이름 있잖아. 예. 이시바. 이시. 네. 시계로인지 뭔지 하여튼. 예, 시계로. 네. 시루떡. 네, 시계로. 아, 다른 사람. 네. 네. 근데 아무튼 그 정상회의가 쫙 잡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북한에서 이거를 전쟁으로 받았다면, 네. 그 자리에서 국제적으로. 그렇죠. 이거 봐라, 북한에서 전쟁을 했다. 이제 다 우리가 나서야 된다. 그러면 자꾸 뭐 인태 지역에 우리 편이 있다고 지금 어제도 그렇게 발표했더만요. 네네네. 이놈이 마침 그, 다른 나라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네. 윤석열이 지시했고 무인기 침투를 네. 그걸 알고서 국제적으로 회의에 가서 과격한 대국 발언을 네,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도망쳐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해외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네. 용산에 있다 괜히 네, 네. 미사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질러 놓고 해외에 있다가 네. 미사일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약간 진정 국면에 들어오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하는 의심도 들죠. 너무 합리적인 의심이죠. 윤석열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김건희랑 또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이제 이게 3일과 9일이 한국의 휴일이니까 또 이제 뭐 휴일날 맞춰서 또 북한에서 전쟁했다는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어쨌든 다 물 건너갔어요. 예, 예, 물 건너갔습니다. 왜냐하면 북에서 바로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고 중대성명 발표를 하고 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는 전쟁의 문턱이 극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전쟁은 하고 싶으면 너무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북에 네. 무인기만 한 번 더 보내면 되는 거죠. 뭐 손으로 이렇게 날리든 그치, 그치. 아니면 뭐 뭘로 날리든.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날린다? 저는 만약에 네. 제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하. 제지라면은 미국의 제지. 미국이나 뭐 그 국민들의, 국민들의 탄핵 이런 걸 통해서 네네네. 제지가 되지 않는다면 또 날린다고 봅니다. 아하. 윤석열은 또 날린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은 전쟁을 원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반도 정세를 고의적으로 네. 악화시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멈출 리가 없죠. 아하. 그러면 살 길이 열리나요? 네. 열리지 않죠. 윤석열은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고 네네네. 명태균은 자꾸 폭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가만 놔두면 반드시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야,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점점 더 전쟁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신원식이도 이게 자꾸 북을 자극하는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현무를 보고 북한이 섬뜩함을 느꼈을 거라고. 괴물미사일?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아, 현무를 보고 섬뜩함을 느끼면 네네. 북의 핵 방사포를 보면 그냥 심장마비로 죽겠네요. 예. 현무가 8톤인가? 예. 아마 탄두 중량이. 네네. 근데 600톤인가 그래요. 네. 방사포 네. 전술핵 하나가. 탄이. 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남쪽 것들은 재래식 화약을 많이 뭉치면 핵으로 변이되는 줄 아는 것 같다. 예. 이런 식으로 조롱했지 않습니까? 예. 핵무기에는 어떠한 재래식 무기도 피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상식이죠. 근데 이쪽 사람들은 현무 가지고 겁을 먹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제 북쪽에서 오죽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온전치 못한 인간이라서 윤석열을 온전치 네.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매우 합리적인, 동의할 수밖에 합리적인 의견이죠. 네. 뭔가 온전치 못해요. 지금 하는 말이.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은 국민의 목숨을 갖고 사실은 장난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게 문제죠.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정권 안보, 개인의 어떤 네, 예.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뭐 대포밥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데 네, 너무 위험한 거죠. 근데 사실 김건희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어차피 뭐 우리 지지율 지금 뭐 그럼 20%인데 네, 감옥 가야 되는데 19%인데 그 19%만 남고 그냥 80%는 죽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놈들이. 아, 그 사람들은 국민들이 죽냐 사냐에 아무 관심 없죠. 뭐 그렇죠. 본인들은 그냥 미국 가서 살면 되는 건데. 네, 따라도 이, 이태원 참사 네. 보면 되고 그리고 윤석열은 미국을 맹신하기 때문에 전쟁 터지면 무조건 미국이 북을 발라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네. 이긴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그렇게 아직도. 생각할 거라는 네. 거죠? 네. 그런 맹신이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도 지금 설치는 거고요. 저쪽에서. 그렇죠. 젤렌스키도 미친 짓을 벌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이걸 보면은 네타냐후나 젤렌스키. 네. 걔네들이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윤석열은. 그렇죠.
네. 지금 네타냐후 지지율이 극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네. 자기도 전쟁에서 그렇죠. 센 얘기 빵빵하면은 네. 반국가 세력 청산하고. 청산하고. 네. 예. 근데 선생님 이게 전쟁의 양상이라는 게 지금 뭐 이제 그 일각에서는 뭐 그렇게 여론조사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쟁 나면 나도 그 저 자발적 참전하겠다 이게 뭐 한 13% 네. 뭐 피난 가겠다 30%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참전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가 그 저 또 어느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데 제 군대 제대하고 일주일 있다가 그 강릉 간 그 저 잠수함 내려왔던 후에 이제 그때 사건 터진 거거든요. 네, 네. 그 이제 좌초였죠 그 당시에 네. 뭐 침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예비군 소집을 했어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누가 나갑니까 그거를? 그럼요. 아 죽기 일보 직전인데 누가 나가고? 그럼 그걸. 평소 훈련을 가도 절대 안 가죠 그럴 때는. 그 훈련에서도 우리 막 뒹굴뒹굴 구르고 그냥 아유 그냥 대충 하자 뭐 이러는데 누가 전쟁 상황에서 누가 나가 예비군이 참전 이거 속상하니 말이 안 되고 피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현대전에서는. 현대전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옛날 같은 6.25 같은 전쟁은 더 이상 없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이게... 그 미사일 전이기 때문에 주로 피난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는 진짜. 다 같이 죽자는 건데 지만 살겠다는 거고요? 아니 다 같이 죽자는 아니죠. 너희들만 죽어라죠. 네. 나는 살겠다죠. 아, 윤석열이는? 네, 그러려고 네.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죽든 말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살 수 있나요 윤석열도? 그러니까 외국 나갔겠죠. 지도 네. 좀 거기 합리적인 추정. 네, 싱가포르 있을 때. 네, 만만치 않으니까. 아, 돈을 또 많이 빼돌렸나? 네. 자기들은 뭐 지하 깊숙이 벙커 안에 숨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네네. 그거는 남쪽에서 무인기를 보냈을 때 북이 공격해주면 알 거 아니에요. 오늘이다. 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같이 남쪽에서 안 보낸 상태에서 또 쏠 수도 있죠. 북에서. 그럼 네, 못 피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꼭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 물론 이제 핵무기가 뭐 윤석열의 돌머리를 못 깬다 이러면 이제 또 혹시 모르겠으나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도와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네. 무인기 사건은 미국의 무기 없이는 못한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게 군인이 움직이는 거 네네. 이걸 미국이 모를 수가 없는데 모를 수 없습니다. 그 지금 뭐 아까도 오늘 우리가 소년이 온다 말을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광주항쟁도 우리 그 대학생들이 딱 아 선생님 세대네요. 네네네. 선생님 세대분들이 딱 이게 미국이 승인 없이 어떻게 공수부대가 움직일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반미가 일어나기 그렇죠.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무인기가 갔다 올려면은 400km 왕복 400km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활주라고 없이는 이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건데 이건 미국이 승인 없이 할 수 있냐? 네, 이 무인기와 관련해서 조금 그 정보를 말씀드리면 네네. 평양에 갔다가 작전을 수행하고 네. 돌아올 수 있는 무인기는 네네. 첫째는 항속 거리가 최소 350km 나와야 되고요. 네네. 왜냐하면 왕복 160 편도 160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350km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소형이어야 됩니다. 소형 작아야 된다. 왜냐하면 크면 걸려요 레이더망에. 그래서 소형이 2m 내외의 소형이어야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스텔스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북쪽이 방공망이 매우 매우 조밀하기 때문에 평양은 네. 소형 스텔스 무인기.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제트 엔진 장착 무인기라고 해요. 네. 가솔린이 아니라. 자, 이런 기능을 가진 최첨단 무인기여야 된다라는 건데 이 무인기는 활주로가 있거나 네. 아니면 전용 발사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 전용 발사장치. 아. 그래서 한국군이든 외국군이든 한국군이 있나 모르겠는데 드론 부대가 나올 때 네네. 차에 이렇게 장착하고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 드론들을 네. 이렇게 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전용 발사 장치예요. 이 전용 발사 장치나 활주로가 없이는 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동네 아마존에서 이런 걸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첨단 무인기를 소형? 그 사람을 섭외해야죠. 그게 이건 소형 소형 최첨단 무인기고 군사용으로 주로 쓰이는 거라서 네. 개인이 전화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쿠팡 같은 데서는 못 사요. 맞아요. 네, 아마존 같은 데서 못 산다 못 씁니다. 이거죠. 아마존에서 당근에도 없어요. 당근에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에만 파는. 네. 왜냐하면 그 파는 나라 입장에서도 이건 진짜 최신형이고 비싼 거고 군사작전에 쓰일 수 있는 거니까 네. 아마존 안 판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군대에만 파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설사 그걸 샀다 쳐요. 네. 그럼 발사대차 어디다 세워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무인기랑 같이 사야 되는데 발사대차 커요. 주차장이 들어가지도 않아. 활주로를 사든가? 활주로를 얻든가. 공군 쪽에서 빌리든가. 네. 이게 한국군이나 정보망의 눈을 피해서 독자력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거는
군에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민간에서 했다면 이건 군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죠. 근데 사실 윤석열이 2022년에 네네. 북쪽에서 무인기가 한국을 왔다 갔다 이런 걸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네. 용산까지 왔다. 네. 그랬죠. 근데 그때 이후에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네. 자기가 북쪽의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 그 자료 있죠, 저희? 아, 네, 네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2022년에 그 기자를 하면서 뭐라고, 2년 전이죠. 네,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확전을 각오하고 보낼까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이때. 이 짤이 많이 돌았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최근 짤인 줄 알고 엄청 놀라가지고 네, 그랬는데 보니까 2022년이더라고. 근데 굉장히 센 말이긴 하죠. 네, 세죠. 왜냐하면 확정을 각오한다는 거니까. 자, 근데 이때 보냈을까요? 못 보냈을까요? 못 보냈죠. 못 보냈어요. 왜냐하면 드론 역량이 취약했거든. 네. 드론 역량이 너무 약해서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는 거예요. 저때 보내가지고 유엔사가 한번 조사 한번 들어오지 않았나요? 두 대인가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건 짜잘한 거. 아, 짜잘한 거. 평양까지 보낼 수 있는 거. 아, 작은 거를 네. 그냥 보냈다. 저 깊이까지는 못 보내고. 네. 네네. 윤석열이 생각하는 그 정도. 아, 평양까지 갔다 올 비행 드론은 네. 없었던 네.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열받죠. 네. 당장 보내야 되는데 씩씩거리고 있는데 네. 저희는 그런 드론 작전 능력이 없습니다. 아하. 자, 그러자 윤석열이 2023년 9월인가에 드론 작전 사령부를 어허. 창설하죠. 네. 그것도 자료가 있죠. 네. 네. 자,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하고 나서 이듬해인 2024년 1월 달에 신원식이 그 사령부를 방문해가지고 아. 5개 전시된 드론들을 관찰하는 보는 네, 장면이 네, 있어요. 네, 아, 그게 장면. 이거군요. 네. 저기 보면 드론들 몇 개 있어요. 예. 근데 뒤쪽에 있는 드론들은 날개가 어때요? 딱 봐도. 가늘고 길죠. 그러네요. 요 밑 제일 앞에 있는 드론은 어떻습니까? 네.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죠. 네. 요게 스텔스. 약간 델타형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비행기도 저런 식으로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텔스 기능이 있는 소형 무인기입니다. 제트 엔진을 장착한. 아. 자, 요 무인기를 신원식이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네요. 네. 이 무인기가 평양까지 가서 작전을 할 수 있는 무인기예요. 아하. 그럼 이번에 북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요. 네. 예, 마지막 사진 한번 네, 보여주시죠. 마지막 사진 보시면 네. 사진이 똑같이 생겼죠. 자, 어떻게 해요? 똑같이 생겼죠. 앞에서 봤던 여러 개 무인기가 아니라 마지막 봤던 그 앞에 있던 네네네. 삼각형형 무인기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네. 또 다른 사진에서 더 잘 보이는데 자, 이 사진을 보면 이번에 보낸 무인기가 신원식이 쳐다보고 있었던 네, 무인기일 그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혹시 아니더라도 유사 기종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네네. 일반적으로 날개가 양옆으로 긴 무인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 무인기를 한국의 드론 작전 사령부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윤석열이 그때 이후에 예. 벼르고 있다가 자 이번 차제에 북을 자극해야 되는데 드론도 있겠다. 네네. 한번 보내보세 아하. 해서 보낸 게 아닐까 네.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이걸 이제 미국이 몰랐겠는가? 모를 수 없죠. 네,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이걸 미국이 혹시 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김영현이 청문회에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갔다 온 다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 게 네. 혹시 미국이 보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이제 그 저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 전단지 그 모양이 나왔는데 저도 약간 특이하긴 하더라고. 이게 보면 약간 뭐 글이 많고 보통 얘네들이 보면 막 사진으로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내거든요. 네. 탈북자 단체들은 네. 약간 다르더라고요. 근데 탈북자 단체에서 그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낸 스타일이 아니라 우린 절대 아니라 우리가 보낸 거랑 다르다. 약간 이건 약간 그 외국식이다. 외국식이다. 약간 이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한국군이 보냈든 네네. 아니면 한국군을 이용해서 미국이 지시했든 예예. 미국이 직접 보냈든 네네. 미국의 책임은 면치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몰랐을 리 없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도 그 얘기를 한 거죠. 김여정 부부장이. 네. 그 얘기를 했죠. 뭐라고 그러더라? 잡종개를 키운 잡종개 주인이 책임지라 그랬나? 똥개를 하여튼 네. 똥개 책임은 너네가 잘해. 잡종개 똥개. 개가 나오는 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잡종개 똥개 다 나왔어요. 아, 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개들이 많이 나왔네. 잡종개를 길들인 사람들이 이 똥개 책임져라. 행동에 책임져라. 뭐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은 그런 의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무인기를 보내서 전쟁이 터져도 예. 국지전 정도로 끝날 것이지 않겠나.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걸 그리고, 지금 선호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네는 이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무인기는 윤석열이 네네. 보냈다. 아하. 네, 잡아떼는 거죠. 그러면 국지전이 윤석열하고만 벌어질 거 아니에요. 한국군하고만. 네.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은 빠지고 대리전을 시켜놓고
뭐 거기서 만약에 이기면 좋고 혹시 지구 뭐 사랑설레 몇 번 주고받다 끝났다 치면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할 거 아닙니까? 네. 싹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죠. 아하. 근데 만약에 실패했다. 두드려 맞아서 뭐 윤석열이 골로 가든 뭐 아니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탄핵당하거나 잘리는 상황이 온다. 네. 그럼 정기개편 시도하면 되죠. 네. 아하.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뭐 굳이 말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이 책임져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아하.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아이씨 우리는 발 뺄라 그랬는데 네. 안 된다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책임을 떠넘겨야 되겠네요. 떠넘기든가 아. 일단 윤석열 말리든가 이게 또 못 보내게. 못 보내게. 네, 아니면 아예 한번 붙을 생각을 하든가 네.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아하.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네. 이번에 유엔사에서 무인기 사건 진상을 조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대로 조사를 네. 할지 또 제대로 조사하면 이제 윤석열이 보냈다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후폭풍이 장난 아니겠죠? 아하. 이제 그런 걸 할지 아니면 또 흐지부지 시간을 끌면서 불타기는 할지 이런 걸 이제 봐야 네.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약간 긴장되는 상황일 것이다. 이제 선생님 말씀은 이제 만약에 국지전이 벌어져서 윤석열이 말한 대로 계엄으로 가든가 아니면 윤석열이 거꾸로 지고 정계개편을 하든가 네. 아니면 만약에 북한이 이겨가지고 네. 한반도 전체가 말하자면은 네. 북한 땅이 돼버려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미국 입장에서? 핵전쟁은 할 수 없죠 그래도 아하. 북과 핵전쟁은 할 수가 없다 그것까지 상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분석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정말 북한 땅으로 돼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럼 이제 자기들로 봤으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네. 이게 사실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대만 전쟁 관련해서 시나리오에서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만 전쟁에서 전쟁이 네. 터지면 먼저 TSMC를 폭파시키자. 네. 그래야 자기들 반도체가 사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 진짜 지네들 그 경제 논리로 한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네. 한국에 대해서 옛날 같은 절박한 이야기가 이제 없다. 이런 게 틀림없습니다. 네. 옛날에는 정말 한국을 사수하는 게 중요했는데 네네. 이제는 일본이라는 또 하나의 방어선이 있어요. 아하. 오히려 미국은 대만을 더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대만을 뺏기면 그 뒤로 방어선이 없어요. 쫙 중국한테 밀려서 다 뺏기는 거예요. 태평양을. 그런데 한국은 뺏겨도 일본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입장에서. 이건 선생님 많이 바뀐 거네요. 아니 미국이 계속 그 얘기했죠. 중국 중시 정책. 중국 압박 봉쇄 이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잖아요. 그 트럼프는 북과 네네. 그런 점에선 화해하려고 됐던 거 아닙니까? 계속 좀 그러고 있는 거죠. 네네네. 아니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윤석열이나 한국 보수 입장에서는 너무 공포스러운 주장인데요, 그거는? 그렇죠. 아니 우리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자기들 그렇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당연하죠. 미국이 뭐 베트남에서 불리하면 끝까지 지켜줬나요? 도망쳤죠. 아, 그래서 핵무장을 주장하나 이놈들이? 아프간도 그렇고. 엄청나게 불안한가 본데. 불안하죠. 그것도 불안하죠. 연계 되네요. 그래서 그런 걸 안심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미국이 무인기 작전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윤석열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 폭탄 좀 마시고 한번 그래. 그래서 뭐 너 죽으면 그럼 뭐 우리는 털어먹고 가지. 일본으로 가면 돼야.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이고 입장에서는요? 아니면 작은 국지전으로 끝나면 뭐 네. 상관없고. 근데 문제는 그런데 이게 국지전으로 끝나겠는가. 그게 북쪽에서 주한미군도 칠 거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야 이게 주한미군까지 치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네. 이거는 좀 곤란한데 이제 생각이 좀 깊어지겠습니다. 네. 북쪽은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그냥 넘어갈 생각은 아닌 듯 합니다, 확실히. 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어허. 이례적으로 4일 연속 나왔잖아요. 계속 나왔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화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길이가 짧아져요. 짧아지더라고요. 기사가 나와가지고 네. 저는 야, 뭐 또 기사가 나오네요. 기사를 쭉 읽는데 끝났어요. 전문
전문보다 기사가 더 길어 보니까. 네, 전문보다. 네. 전문이 너무 짧더라고요. 아니 처음에는 꽤 길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다음엔 되게 짧았어요. 네. 미국 책입니다. 딱 이거. 아니 그 전에. 아,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번만 더 하면 이랬거든요. 아, 최후 통첩. 맞아요. 네네. 근데 거기다가 신원씨가 막 지졌잖아요. 네네. 무시하는 게 최고의 뭐 방법이니 뭐니. 아. 뭐 정권 종말이니 뭐 하면서 막 막말을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김여정 부장 두 번째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도 발로 차버리는 놈들. 그러면서 아. 우리 설전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네. 그것도 굉장히 짧아졌어요. 첫 번째보다. 예, 예. 세 번째는 더 짧아요. 세 줄. 미국 놈들이 기른 똥개들. 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걔가 나오는 거군요. 네, 미국 책임론. 세 줄. 어, 네. 하나 둘 세 줄이죠. 네. 그다음 네. 마지막 거는 두 줄이에요. 아 그러네요. 아 세 줄이구나 이거 두 줄이 네. 거의 뭐 두 줄로 붙여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네. 굉장히 긴급하게 계속 담화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긴급보다는 할 네.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 할 말이 없다. 이제 아, 말을 안 하겠다. 맨 처음에는 아. 하지 마. 장황하게 우리 설명, 다 설명.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이런 상황이니까 네. 마지막 기회 줄 테니까 하지 마. 이런 아. 경고였다고 보는데 아. 얘들이 막 지져 또. 아.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말이 놈들이구나. 안 통하는구나. 줄였어요. 그래서 그만해라. 그러다가 이제 야, 개 좀 말려라. 어, 근데 계속 지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네. 너희도 야, 개 좀 말려. 야, 너희도 죽는다. 개새끼들 지금 단속 안 하면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니까 약간 좀 욕하는 것 같네요. 이 담화문의 내용 대상 이런 게 명백하네요. 그렇죠. 다 하나 하나씩. 네. 그래 주먹구원하는 게 아니네요 지금. 그러고 미국이 마음에 드는 행동을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하니까 딱 네네. 마지막 경고 나온 거예요. 아까. 네네. 7줄짜리 네. 한국 군부가 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네. 라고 딱 끝났어. 이제 이렇게 아, 짧아졌으면 네. 다음에는 말이 뭐가, 아닌 말이 아닌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아. 높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은 처음 봤기 때문에 아하. 북쪽에서 이렇게 김여정 부부장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대변해서 발표하는 그렇지, 사람이에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네 번 연속 담화를 발표하고 말이 짧아진다. 급격하게 짧아지면서 마지막엔 거의 그냥 딱 한마디. 이건 이제 그 다음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네. 한국이 빨리 이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네네. 북쪽은 이번 사태를 그냥 넘길 생각은 없는 것 같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제 지금 북에서 그 저 철도 폭파. 도로 폭발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총을 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군이. 네. 그것도 중화기를 쐈어요. 그냥 네. 소총이 아니고 굉장히 센 그 저 그걸 쐈더라고요. 이거는 완전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안 달인 맞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렇다고 봐야죠. 네네.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네. 북쪽은 아마 그런 정도에는 네네. 반응 안 할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하면 연평도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강력한 타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작은 건 놔뒀다가 한 방 크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 하면 빨리 끌어내리느냐. 예. 막느냐 그게 이게 전쟁을 문제네요. 막느냐 못 막느냐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좀 떠올랐죠. 예, 여기서 그 요새 얘기만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북한에서 이제 도로 이건 이제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국가로 살자. 네. 그래서 뭐 콘크리트도 쌓고 하겠다. 이거 원래 옛날에 다 우리 남쪽에서 했던 거든요 보니까 콘크리트 쌓고 막 그랬더만요. 처음에 옛날에. 박정희 때 했었죠. 박정희 때 60년대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북한에서 쌓는데. 윤석열에서 제가 정말 웃긴 거는 반통일 반민족적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네. 아니까 북한에서 야 우리 그냥 따로 살자. 그 우리 이제 우리 쳐들어오지 마 요새 쌀게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반통일 반민족적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 보통 우리가 반통일 반민족은 이제 저희 운동꾼들이 했던 얘기지 않습니까? 네. 네. 쟤네들한테. 아 지금 윤석열 정권에 예, 예. 이번에. 뭐 8.15 경축사니 뭐니 통해서 확실히 정한 게 뭐냐? 네. 우리가 반통일 세력이 됐어요. 저희가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윤석열의 무력 통일 주장, 아. 흡수 통일 주장을 반대하면 반통일이 되는 다 반통일 세력이 아,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린 그, 반국가 세력, 반통일 세력, 반민족 세력이군요. 그렇죠. 네. 이승만 정권 시절에 조봉암 선생이 탄압당한 이유가 네. 평화 통일을 주장해서예요. 네, 네. 그 당시에 이승만은 무력 통일을 주장했는데 조봉암 선생이 평화 통일 주장하니까. 간첩된 거 아니에요 사실 예. 지금 똑같은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력통일 흡수통일을 지금 지향하는데 감히 여기서 평화를 얘기한다? 반통일 세력 예. 자 이제 북쪽이 그럼 왜 반통일 세력이 됐느냐 북쪽으로 가는 침공로를 파괴했잖아 그 도로를 네.
사실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북한에서 그 도로로 내려온다고 내려온다고 난리 났었죠. 그렇게 난리를 쳤잖습니까. 사실 북한에서 야 이제는 안 내려가고 이제 오지도 마라. 어, 그냥 막아버리니까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방어를 한 셈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요새는 기본적으로 방어죠. 그러니까 요새라고 하면 방어죠. 네, 목적이 방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반통일 세력으로 그러니까. 방어하면 안 되지. 반통일 세력이죠. 네. 쳐들어가야 되는데 아,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 쳐들어가야 되는데 네. 참 네. 웃기는 이제 자가당착인데요. 야, 근데 이걸 폭파시키고 지금 이 시점에서 급하게 북쪽에서도 한 것 같은데 네네. 그 이유는 앞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네네.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예. 그럴 때 남쪽이 어떤 통로를 이용해서 쳐들어올라가야 쉽겠습니까? 바로 그 통로거든요. 네네, 거기는 도로. 경계 그 없으니까 장애물이 없으니까 예예. 남이든 북이든 그 통로를 이용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전쟁이 확전돼서 전면 전화되면 이 두 통로가 위험하다. 폭파시켜 놓고 장애물 쌓아야 되겠다. 근데 그건 북의 입장에서 북의 이제 전쟁 전략도 점령 수복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북도 내려올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있죠. 어. 근데 그 벽을 마다가 버리면 본인들도 손해잖아요. 글로 꼭 내려오진 않아도 되니까. 아, 다른 방식으로. 네, 근데 어쨌든 한국의 기갑 부대가 글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은 위험 요소는 차단하겠다. 네. 왜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현 시점에서 윤석열이. 그래서 윤석열이 부대를 침투시키기 가장 좋은 장소 두 곳을 막아 버린 거죠, 사실은. 네, 그런 거군요.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북이 이제 핵이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이제 좀 달라진 거 아닌가? 뭐 북의 입장에서도 전쟁의 양상 자체가 그렇죠. 재래전 굳이 뭐 재래전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초기부터 핵을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좀 신기했던 것은 트럼프가 이제 이거 요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트럼프 말 중에 제 굉장히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북에서 다 막아가지고 한국이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 이쪽이랑 그 교류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섬나라론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인식 자체가 새로운 거예요. 네. 한국이 고립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완전히 고립시켜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 참 트럼프가 이 인식이 아주 이게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이하죠. 특이하더라고요. 네, 네. 선생님 이러면은 지금 이제 11월 5일이 대선인데 미국 네. 지금 뭐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쟤네들이 자꾸 이제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대선 전에 뭔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꾸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니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네네. 그 이후 지금 뭔가 이번에 이 무인기 사태도 그런 말을 봐도 네, 대선 전에 네네. 미국 내에서 그런 얘기가 파다했어요. 예. 뭐가냐 하면 민주당이 좀 불리해요 지금. 그동안 언론으로 많이 해리스가 이긴 것처럼 떠들어왔다가 최근에 오면서 좀 만만치 않은데 지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상 미국 내에서의 여론은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기 그래요?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네오콘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전을 통해서 네네.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가? 그렇죠, 그렇죠. 아예 대선을 연기할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대선을 연기할 정도로. 네. 야 젤렌스키가 부럽구나. 그렇죠. 어허. 그런 설이 미국 내에 있었어요. 계속 민주당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려고도 한다. 라는 설이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중동에서 네타냐후가 이란을 공격하는 걸 미국 승인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공격하겠죠. 네. 언제 대선 전에 할 겁니다. 그럼 대선 전에 하면 이란이 바로 보복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엔. 네. 그러면 미국 내에서 확전이 시작되고 세계 새 3차 대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에 따라서 진짜 대선 연기도 가능할 수 있고 또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자 전시체제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무인기를 이게 바이든이랑 해리스가 보낸 거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네네. 그쪽에서 맞습니다. 한반도에서 원하기 때문에 긴장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제 거의 다 갔는데요. 선생님 이거 이번에 명태균이 뭐 엄청나게 많이 까는 것 중에 네. 최근에 이제 오빠 논란이 오빠 논란이 컸습니다. 오빠는 누군가요? 아, 너 김건희한테 친오빠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네. 이거 막 이제 오빠 나오니까 찾았을 거 아니에요. 아, 이종호 오빠라 그럴까? 아, 이거 아니 이것도 위험해. 그러면 뭐 천공 오빠? 네. 아니야 이것도 안 돼. 막 찾다가 아 그래 친오빠 있잖아 친오빠. 네. 친오빠라 하자. 친오빠라고. 이래서 이제 친오빠가 됐잖아요. 네. 아, 참. 그 저는 대통령실이 말이죠. 네.
이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지쳤다. 지쳤다.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실드 쳐주는 게 네. 주임인데 지쳤다. 그동안 보여요, 그동안 진짜. 계속 했잖아요. 네. 근데 얘들이 일단 지적 수준에도 문제가 있긴 한데 네. 이제는 좀 지친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 너무 힘들다. 네. 어, 이건 어떻게 또 실드를 쳐? 그러니까 무성의함이 보여요 저는. 아 이제는 네, 정교함이 아, 예. 없다. 네, 아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의 아. 그 나쁜 머리라도 짜내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네. 무성의하게. 정성이 없어요. 아, 정성이 없어요. 네. 거짓말에도 야. 정성이 아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이 악마들은 디테일에 강한데. 그러니까 뭐 위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할래 카바 쳐줘 빨리 그러니까 네. 아유 그냥 친오빠라 그래. 이게 입장이 50분 만에 나온 거거든요. 명태균이 페북에 올리고 50분 만에 대통령실이 진짜 재빠르게 입장을 냈어요. 그럼 그거는 누군가가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윤석열일 가능성이 없잖아요. 윤석열은 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가 네. 엄청 화를 내고 친오빠라고 해 그냥 이렇게 하고. 아니 친오빠라 한 것도 아니고 네. 칠대 쳐버렸는데 애들이 그냥 무성의한 거예요. 아 그냥 그 했다는 얘기. 오빠니까 그냥 뭐 친오빠 생각나네. 보고만 하면 되니까 대충 친오빠로 해. 김건희가 명태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던데요. 네. 뭐 선생님 굉장히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제 사교적 그 치켜세움이라고 아~ 말이죠. 뭐 이제 오빠를 좀 깎아내리면서 선생님을. 오, 그건 아닙니다. 오빠를 일부러 깎아내린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김건희는 윤석열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아~ 아주 현실적인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깎아내린 게 아니다. 네, 의도도 아~ 없어요. 깎아내릴 의도도 없어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네. 네. 그 김건희는 사기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고단수의 사기꾼이에요. 아~ 사기꾼은. 사기칠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해야 돼요. 어허. 그 사람의 상황, 심리 이런 거.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식한데 유식하다고 판단하면 사기 못 쳐요. 어허. 무식한 걸 알아야 사기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적어도 자기가 사기칠 대상, 윤석열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 많이 처먹는다. 네. 방귀 많이 낀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무식하다. 뭐 등등등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네,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거를 부집을 시간에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고 아하. 또 제3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윤석열은 내가 키우는 개에 불과하니까 중요한 얘기는 다 나랑 하자. 네, 네, 네. 저놈은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아. 철이 없다. 예. 이렇게 이제 자기과시도 하고 아하. 그런 목적에서 한 말이죠. 뭐 일각에서는 다 그냥 G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로 G냐 뭐 이렇게 뭐 많이 나오던데 오늘 보니까 그 G라는 게 개에서 나오는 거였나.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저 흑백요리사에서 네네. 뭐 재미난 아, 제가 궁금한 거 몇 개 가져왔어요. 일단 첫 번째는 흑백요리사 전에 근데 진짜 명태균이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폭로를 한다고 보는지 어디까지 가자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저는 뭐 계속 그런 혼자서 그런 연락에 주장하고 있지만 네. 명태균이 큰 손에 한 일꾼 네. 행동체가 아니냐는 의심이 그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 극우 세력 그러니까 미국이 네, 말하는 네. 거를 얘가 다 했어 보니까 네. 그 곳에 다 있어요 김명태군. 저는 그러니까요. 가장 크게 본 게 그겁니다. 단일화 이거는 그렇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었어 이놈이. 그렇소. 이 정도면 완전히 자기가 아니, 주선했다고 했죠. 네. 네. 아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에도 얘가 작업을 쳤죠. 네. 이준석 당대표 띄워서 20대 표 끌어가는 작업에서도 명태균이가 네. 한몫했죠. 유난 단일화. 네. 이준석과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 화해 자리. 네. 다 껴있어요. 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껴서 중요한 자리를 일들을 해낸 것은 그냥이 아니죠. 구구 세력이 볼 때 또는 큰 손이 볼 때 너무너무 기특하잖아요. 네.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한 거니까. 그렇죠. 그게 우연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손이 한 일꾼 행동체가 아니냐는 의심이 좀 들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사람이 매번 돈을 노리고 움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네. 했어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네네네. 니들이 나한테 뭐 돈 한 푼 준 적 있어? 그렇죠. 이렇게 표현까지 했어요. 그냥 단순한 브로커는 네. 돈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돈이 네. 되는 곳에 그렇죠. 달려가서. 네.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고 극우 세력에게 필요한 일을 해요. 네. 돈이 좀 안 돼도. 그런 거 봤을 때 아 명태균이는 단순한 네. 정치 브로커라기보다는 그 미국의 큰 손의 일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그래 윤석열 정도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야 너 감히 그러면 명태균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큰 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윤석열을 보고 있느냐를 그렇죠. 알 수 있는 그래 그러니까 보입니다. 명태균이 윤석열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면 큰 손도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는 네, 거고 네. 명태균이 아닌 척하지만 계속 윤석열한테 불리한 걸 흘린다. 그러면 큰 손도 윤석열을 버리는 쪽으로 네.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도 약간 지금 여기서 좀 봐지는 거는
한동훈을 띄우기 위한 네. 큰 손의 그 고도의 작전이 사실 이제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제 진행이 된 거였는데 한동훈이 형 실력 발휘를 못 해줬지 않습니까? 못 떠요. 애가 너무 가벼워서. 어. 아, 새로운 배우가 왔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명태균으로 사실은 이제 물귀신 작전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린다면 지금 한동훈 쪽이 쫙 올라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한동훈이 용기 내고 있잖아요. 지금. 용기를 내고 있어요. 갑자기 무슨 뭐 어? 기소해야 된다. 검찰들이 뭐 나서야 된다고. 지가 안 해놓고. 한동훈한테 명태국 같은 거 보내고 그러나 봐. 힘내 한동훈 막 이러면서. 아, 지금 약간 그 큰 손의 움직임이 한 번 더 지금 작전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냐. 근데 한동훈이 단독으로 그 차기 보수 대권 주자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보니까 너무 애가 형편없잖아요. 일을 못해, 일을 못해. 예. 그래서 저는 보수 대연합 같은 걸 준비하는데 한동훈을 한 축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얘기하면 이제 또 20분 갈 것 같으니까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 주에 하시고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흑백요리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예능이 있죠. 완전 화제예요. 두 분 다 안 보셨다고. 안 봐요. 충격적입니다. 왜 안 보시는 거죠? 저는 원래 예능은 안 봅니다. 아, 예능은 안 보세요? 아, 드라마는 보시는구나. 네, 드라마는 원래 보는데. 완결된 드라마는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완결 떨어진 거는. 그래서 완결돼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안 보실 줄 알고 제가 영상 다 오려왔으니까 여기에 이제 출연하신 분 중에 에드워드라는 미국계 한국인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이죠? 미국계 네. 한국인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계속 살았던 분이야 태어나서 아하. 그래서 요리사가 돼서 되게 유명해요. 완전 경력도 화려해. 어디서 유명해?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찾고 싶다면서 나는 늘 고민했다는 거예요. 난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근데 미국인이시거든요 사실은. 태어나서 거기서 나고 자랐고 미국에서 모든 성공을 이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최종 결승 요리로 떡볶이를 만들어 오는데 장면이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되게 울컥했던 건데 그 이게 궁금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한국인인가? 라는 고민을 어느 순간에는 늘 하시는 것 같아요. 제1동포들도 그러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공연 다녀왔는데 지금 이제 4세, 5세가 되거든요. 네. 사실 5세 정도면 사실 일본인이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엄청난 건데 그런데도 이제 우리 그 한국 사람의 그 조선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계속 우리 말을 배우려고 하고 참 감동적이죠.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우리 민족은 그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전혀 한국 문화나 역사 이런 걸 접하지 않고 미국 사회에서만 성장해서 뭐 완전히 미국화돼 있다면 그런 고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한국말도 쓰고 한국 편지도 있죠? 쓰고 그 이름도 있잖아요. 균? 그걸 봤을 때는 최소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성장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이럴 경우에는 고민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예 미국 것만 있었으면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할 텐데 두 가지가 있었으니까 나는 그러면 한국이냐 아니면 미국이냐 네네. 이런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데 한국인의 이 우리주의 소위 뭉치고 뭐 이런 특성들은 한국인에게 거의 뭐 전 DNA화 돼 있다 문화 자체에 그래서 한국 문화를 좀 흡수하기 시작하면 그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 접해도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높죠. 한국인이니까 네. 그러면서 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에서 입양돼서 가는 아이들도 외국 나가서 네네. 뿌리를 찾아서 맞아요. 한국에 오고 네. 한국 부모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나의 뭐 본류를 찾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쉽게 하면 귀향에 대한 이제 의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한국의 우리주의 문화 제가 책으로 네네. 썼던 그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분이 여기 와서 요리 프로그램을 참가하면서 모든 요리에 한국적인 요소를 다 담아서 재해석하는 요리만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결국에는 이제 2등을 하셨어요. 아, 2등을? 우승은 안 하셨는데 다 우리 한국인들은 에드워드 리 2등. 아, 리. 네.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진심으로 이 요리 프로그램에 가장 취지를 적합하게 만든 사람 아니냐.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흑백, 그러니까 유명한 요리사 백이고 안 유명한 요리가 흑으로 나와요. 근데 네. 흑은 닉네임으로 나오고 최종 우승 후보가 되면은 이름을 공개할 수 있어요. 어허. 그래서 이 흑인 요리사는 이름을 공개했죠. 근데 저분이 이균이라는
자기 이름을 또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리 프로그램 취지가 완전히 딱 의미 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장면인데 여쭤보고 그렇군요. 싶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사대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전쟁이 막혀서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게 참 그 계엄적으로 훨씬 더 유혹을 많이 쌓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전쟁과 계엄은 네. 동전의 양면이죠. 동전의 양면이다. 계엄만 독자로 할 수가 없어요. 예. 뭘 갖고 갈 겁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야 계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윤석열이 계엄을 실시한다는 얘기는 전쟁을 터뜨린다는 얘기로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쟁과 계엄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이제 우리들의 촛불과 탄핵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아무튼 촛불은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12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